맞습니다. 자,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. 네. 아, 저는 39에 멈춘 여자 김도연입니다. 네, 깜짝 놀랬죠? 네. 사실은 더 많아요, 그죠? 네. 네. 해야 됩니까? 네. 아니, 저쪽에서 벌써 눈치를 챘어요. 네, 무슨 띠예요? 원숭이 띠요. 원숭이 띠래. 원숭이 띠 맞아요? 맞아요. 몇 년 전에. 몇 년 전에. 아, 자, 우리 아주 상근 씨는 아주 그냥 뭐 눈치가 빨라요. 네. 아니, 잘해요. 자, 이 지금 서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?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? 몰라요. 네, 아주 그 우리 청주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분이 한 분 와 계세요. 네, 자,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음악 생활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. 네. 네. 근데 누가 선물을 그렇게 냈어요? 예전, 가수라고. 예전에 그러니까 네. 음반 기획까지 갔다가. 네. 또 그. 아, 음반 계획까지 했다가 녹음까지 마쳤는데 왜 계획사가 망했어요? 왜 그래요? 뭐가 망했대. 그때 그 장르는 어느 정도 분이 아세요? 장르는 트로트 성인. 에로. 근데 여기 지금 자꾸 왔다가 서서 얘기하시는 분은 매니저분이세요? 대신 다 얘기하시니까. 에로 아니고 에로 아니에요? 에로. 오, 이야. 역시 순발력 있는 사람들 오늘 많이 와 있어요. 에로에서 에로로. 이야, 괜찮아요. 자, 일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. 네. 네, 노래 한번 들어보고.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맥주 3병씩. 오, 세다. 가봅시다.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? 내일 가면 안 되나요? 전부 다 몰라요 지금. 근데 모를 거예요. 저도 잘 몰라요.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주현미 노래예요. 주현미 노래. 자, 박수 한번 쳐봅시다. 네. 노래 한번 들어보죠. 뭐. 네. 가지 말아요. 내일 가면 안 되나요?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요. 별로 할 말은 없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. 기약 없는 이별인데 내일 가면 안 되나요? 가지 말아요. 내일 가면 안 되나요?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요.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. 이제 가면 안 울 거잖아. 내일 가면 안 되나.
잠깐만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잠깐만 잠깐만. 형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? 어. 어 우리 아모르 파티 알아요? 여기 계신 분들? 아모르 파티 몰라요? 이분 때문에 아는 거야. 내가. 어. 렛츠고 한 번 더 갈까요? 아모르 아모르 파티? 아모르 파티. 저 아모르 파티 콜. 아모르 파티. 아, 신나게. 응 신나게. 우리 저쪽 언니가 댄서 백댄서 해주면 되겠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아, 경상도 분인가 봐. 울산이에요? 어. 아, 울산입니까? 울산? 나 원킥, 원킥 했어요. 원킥. 아니, 아니. 이번에 본천. 자, 그러면 네. 아모르 파티 신나게. 네. 네. 네, 아모르 파티 한번 더 갑시다. 네. 자, 우리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 봐요. 네. 아군이 별로 없어. 아군.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너무 아니 지금 맞아요?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못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아니여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자 박수 네 박수 네 갑시다 네